한국사의 새로운 센세이션 민석쌤이 한 줄 너에 빠져들다 예, 민석쌤입니다. 자, 57회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우리 한능검시험 기본 문제 선생님이랑 같이 총 해설을 맡게 된 김민석 강사입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우리 1번부터 한번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자, 구석기 시대에 나왔습니다. 구석기 시대에. 자, 막집도 나왔고요. 자, 구석기 시대 생활 모습으로 적절한 거. 자, 가락박기로 실을 뽑는 건 신석기, 뗀석기는 구석기. 맞죠? 구석기 시대 때는 뗀석기를 사용했다. 굿댄, 굿댄, 굿댄.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점토로 빗살무늬 토기를 빚는다.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거푸집은요, 청동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자, 어떤 만화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 책화, 제철행사 묻혀 나왔어. 자, 동해에 대한 설명이죠? 동해. 자, 동해는요, 단궁 과하마 반어피라고 하는 특산물이 있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서옥제는 고구려, 화랑도는 신라, 마가, 우가, 저가, 구가는 부여에 대한 내용이니까 3번 동해죠. 3번. 자, 그 다음. 자,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로 설명하는 거. 단군왕검이 나라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왕검, 왕검성이 어디입니까? 고조선의 수도였단 말이야. 자, 바로 고조선이죠. 자, 고조선. 자, 고조선의 신성한 즉 소도, 소도는 사만이야기죠. 낙랑과 왜 철을 수출했던 건 바로 사만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화백에 의해서 중요한 일을 결정했다. 신라에 대한 설명이죠. 고조선은요, 8가지 법이 있었다고 하죠. 뭐 현존하는 3가지 정도 되지만 이 팔조법, 범금 38조법은 바로 4번인 고조선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경주에서 출토된 청동 그릇이래요. 근데 이 청동 그릇이 호명 그릇이래요. 호명 그릇은 당시 이제 고구려와 신라의 어떤 관계를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유물이죠. 특히 당시 고구려 관계토대왕이 신라의 내물왕을 도와줬다. 관계토대왕이니까 이왕은 고구려 관계토대왕이니까 관계토대왕은 영락이라는 연호를 처음으로 사용했죠. 태학을 설립했던 건 고구려 소수림왕 낙랑군을 몰아냈다. 이거는 이제 낙랑을 복속했던 건 미천왕 때 이야기가 되겠고요. 천리장성은 뭐 천리장성 우리나라 한국사 시험에서 두 번 나와요. 자, 고구려 영유왕 때 당나라의 침략을 무찌르기 위해서 요동했다 세웠던 천리장성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 맞습니다. 고려 때 고려 초기 때 이제 거란과 여진의 침략을 무찌르기 위해서 고려 초기에 쌓았던 천리장성이 있고요.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가나 시기 있었던 사실을 옳은 거 그랬네요. 자, 평양으로 옮겼대요. 평양천도가 되겠고요. 가는 평양천도, 장수왕의 평양천도. 그 다음에 누가 개로왕이 죽었나 봐. 그 다음에 새로왕 문주왕이 웅진으로 옮겼대. 자, 한성이 함락됐던 모습이야. 함성이 함락됐던 모습. 맞죠? 여기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 그랬어.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였어. 자,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하니까 신라랑 백제가 손을 잡죠. 맞죠? 바로 그게 나지동맹입니다. 나지동맹.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죠. 고구려가 옥제를 정복하였다. 이거는 태조왕 때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관상성에서 패배했던 건 백제가 성왕이 관상성 전투에서 돌아가셨지. 고구려가 안시성에서 당나라를 물리쳤다. 이거는 이제 고구려 말. 고구려 말 때 보장왕 때 이야기가 되겠죠. 자,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6번 문제. 자, 토끼의 간 이야기를 통해서 신라로 무사히 돌아왔던 인물 그리고 고구려를 떠나가지고 뭐 이런 내용들. 여기 이게 먼저고 이게 나중이구나. 그치? 3페이지고 4페이지니까. 자, 김춘추에 대한 설명입니다. 김춘추. 맞죠? 김춘추. 김춘추가 나중에 고구려로 이렇게 동맹을 맺으러 가다가 실패하니까 나중에 당나라로 가가지고 당나라에서 동맹을 맺고 돌아오죠. 나당 동맹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신라와 당나라의 동맹이 백제 멸망과 고구려 멸망이라고는 삼국통일 스토리로 쭉 가지 않습니까?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발해 영광탑입니다. 발해 영광탑. 발해야 발해. 발해. 자, 발해 문제니까 발해는 천원에서 수도로 옮겼던 사람은 이제 궁예가 되겠고요. 고구려가 되겠고요. 3번은 동서남북과 신라 원성왕 때 이야기가 되겠죠. 정당성 아래 육부를 두었다. 삼성육부제라고 하는 중앙행정조직은 발해에 대한 설명이죠. 정답은 5번. 그 다음 8번. 자, 절토로 갔대요. 신문왕이 문왕이 원성한 곳으로 이게 이제 감은사라는 절이야. 은혜에 감사드린다라고 하는 감은사지 절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9번 문제.
백제 유적지구를 가다. 자, 백제 공산성 능산리 거북근 미륵사지. 자, 이게 어디입니까? 백제 두 번째 수도였던 공주가 되겠죠. 공주. 맞죠? 백제의 마지막 수도는 부여가 되겠고요. 자, 공주에 있습니다. 다. 자, 그다음 왕자 아니야. 정답 1번. 자, 그다음 10번. 자, 해운대. 여러분들, 해운대라고 하는 지명은요, 이 사람 호에서 나왔어요. 바로 신라 말 육두품 신라 최고의 문장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최치원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최치원. 최치원은 여러분들 신라 말에 활동했던 사람이니까 신라 말에 그 지방의 세력들이 많이 성장하면서 신라에 대한 적대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죠. 바로 그게 호족이었죠. 호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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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족. 정답은 4번. 오케이. 자, 11번 문제. 신라왕 김부가 항복을 했대. 신라를 경주라고 하고 경주 사신관으로 임명하라. 고려의 태조 왕건이 되는 겁니다. 고려의 태조 왕건. 고려의 태조 왕건. 그러니까 태조 왕건의 죽기 전에 남긴 유언장이 훈유십조죠. 10가지 내용을 교훈으로 남겼다. 훈유십조.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과거제 같은 경우는 광종 때 실시했고 만권당은 충사랑 때 이야기고요. 전식과를 마련했다. 이거는 이제 고려 시대 때, 이제 고려 초기 때 이렇게 정비가 되는 거죠. 경종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종 때 완성이 되는데요. 이렇게 쭉 가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가식이 있었던 사실을 오른 거 그랬네요. 청인성의 김윤희 전투 이성계 나왔습니다. 야, 여기 사이 들어가는 거 뭐냐라고 했어. 자, 아마 여러분들, 이게 나와야 될 것 같아. 팔만대장경. 그쵸? 몽골과 저항했고, 이 몽골과 저항 속에서 만들어진 부처님의 말씀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보자라고 만들어진 목판 인쇄물이 바로 팔만대장경이었단 말이지.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경주래, 유학자래, 그 다음에 묘청의 난을 진압했대, 왕명으로 삼국사기를 편찬했대, 김부식이죠. 김부식. 김부식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고려가 새로워졌다. 고려가 새로워졌다. 자, 고려가 새로워졌대요. 이런 개혁을 실시했대요. 누굽니까? 공민왕이죠. 공민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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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 공민왕은요, 반원 자주 정책을 펼쳤죠. 특히 이제 몽골한테, 원나라한테 뺏겼던 쌍성 총관부를요, 무력으로 수복을 했습니다. 수복이란 말을 다시 되찾았다는 소리야. 정답은 2번. 그다음 18번 문제. 자, 고려 시대 때 나전칠기를 골라봐라. 이거죠, 이거, 이거. 안 어렵죠? 자, 그 다음 19번.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오른 거 그랬네요. 이 전투는 고려 말, 누가? 최무선. 최무선이, 와, 물리친 진포대첩이래. 자, 최무선은요, 화통도감을 설치하여 화약을 개량하여 왜구의 침략을 크게 무찔렀다. 맞죠? 거중기는 이제 정조 때 정약용, 앙불구는 세종대왕 때, 그 다음에 비격진 천례를 발명했던 거, 요건 이제 임진왜란 때 내용이 되겠죠. 자, 평창 나왔습니다. 평창에 만들어진 다각다층탑, 오대산에 있는 것, 바로 팔각구층석탑, 평창 월정사라고 하는 절에 있는 팔각구층석탑입니다. 고려시대 때 대표적인 석탑이에요. 기본적으로 고려시대 탑들은 높은 탑들이 많은데 이 팔각사구층석탑도 유명합니다. 알았죠? 다층, 다각, 팔각구층. 쉽죠? 자, 그 다음 21번 문제. 자, 위은삭제 중 조광조가 주장한 개혁에 대한 반발. 자, 김효사와 쪽.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 세력들이 몰락했던 사건은 김효사와,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문제. 불시잡변 나왔고요. 와, 조선의 건국공신, 개국공신 누굽니까? 정도전, 정도전.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23번 문제. 자, 밑줄근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거 그랬네요. 자, 육조 직계제를 실시했다, 집현전 폐지했다, 경연 전제했다.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찾으면 정말 훌륭한 거고, 아마 많은 학생들이 개우정난을 통해서 단종을 몰아내고,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나중에 권력을 차지하는 사람이죠. 자, 바로 수양대군 세조죠. 세조. 영화 관상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어이 김내경이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으아, 막 나오잖아. 그치? 자, 세조 때 집전법. 정답 2번이 되겠죠. 삼별초는요, 고려시대고, 한양천도였던 건 조선 태조 이성계 때고,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니까 정답은 세조와 관련된 건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오케이. 자, 그 다음 24번 문제. 문제를 쫙 보니까 조선의 중앙 정치기구로서 비국 주사라고도 불린다. 너무 어려워. 이렇게 나오면. 그치? 근데
중종 때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설치됐고 양난을 거치면서 국정 총괄이 됐고 세조정치 시기 때는 최고기구가 됐다가 흥선대원군 때 폐지되었대. 바로 변방의 일을 대비하기 위한 변란을 대비하기 위해 만든 관청 비변사가 됩니다. 변비사냐? 정답은 1번 맞죠?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인데요. 아, 좋은 문제. 와, 학이 날개를 피는 것처럼 학의 날개를 학익진 전법을 통해서 자 일본 애들을 격파했던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입니다. 자, 임진왜란과 관련된 문제겠죠. 임진왜란. 자, 최은덕이 사군을 개척했다. 세종대왕 때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서희가 강동육지를 확보했다. 고려 전기 때 있었던 내용이죠. 권율 장군의 행주대첩 3번이 되겠죠. 여러분, 임진왜란 때 3대 대첩,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 그 다음에 권율 장군의 행주대첩, 그 다음에 김시민 장군의 진주대첩. 요 세 가지 대첩들은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주시고요. 이종무가 쓰시마 서면을 토벌하였다. 요건 이제 세종대왕 때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6번 문제입니다. 허준 나왔고요. 의학책인데 또 기록유산으로 이렇게 등록이 됐대. 우리의 자랑스러운 의서, 동방의서의 보물과 같은 책, 동의보감이라는 책이죠. 허준의 동의보감. 아, 너무 중요하죠. 27번 문제인데요. 한국사 퀴즈왕. 오, 이거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충북 보은에 있는 조선 후기 대표적인 건축물인데 우리나라에서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5층 목탑이야. 목탑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는 진짜 보기 드문 건데 왜 뭐 나무로 만들어져 있으면 다 불타고 막 그러거든. 근데 이건 우리나라에서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목탑이야. 바로 이게 충북 보은에 있는 법주사 팔상전이라고 하는 구조물이야.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정말 좋은 문제예요. 여러분, 법주사 팔상전. 자, 이렇게 되겠죠. 법주사 팔상전. 우리 한자에서 팔자 이렇게 쓰잖아. 그렇지? 팔상전. 암기해봐요. 자,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28번 문제. 요거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왜냐면, 예종이 나왔어요. 고려 예종도 있고, 조선 예종도 있거든. 자, 일단 좀 쭉 볼게. 동북면이란 말 나왔어. 경성, 경원이 이렇게 쭉 나왔고, 쭉 나왔어. 무역소를 설치하여 태종이 그대로 났다. 아, 여기서 키워드가 바로 뭐지? 바로 무역소. 무역소는요, 북방민족, 여진족을 상대하기 위해 만들었던 슈퍼마켓 이름이 무역소야. 아하, 그러니까 이 북쪽에 있는 오랑캐가 바로 여진족이거든. 가에 대한 거니까 여진족입니다, 여진족. 고려시대 때 내용이고 조선시대 내용인 것 같아. 여진이야, 여진. 여진족. 자, 여진족들은 고려 숙종 때 윤관의 건의로 별무반을 통해서 윤관 장군, 여진족들을 혼내줘버렸지. 그리고 윤관 장군이 별무반을 통해서 여진족을 혼내버리고 여진족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끔 튼튼한 방어막을 9개 쌓아요. 이걸 바로 뭐라 그래? 동북지방에 있는 9개 성이다. 동북구성.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했단 말이야. 맞죠? 따라서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29번 문제입니다. 자, 속법 균역법이다. 균역법은요, 영조 때 했던 역의 개혁책, 군역의 개혁정책이 바로 균역법이죠. 균역법. 군역을 개편했다. 자, 특히 다음 같은 이거 조선 후기 아닙니까? 조선 후기. 당백전 흥선대원군이고요. 동시전 신라. 목화가 처음 제정된 고려 말. 모내기법이라고 하는 이 농사법이 전국적으로 확대됐던 건요, 조선 후기와 관련된 거지.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30번 문제인데요. 희빈 장씨를 왕비로 책봉했다. 붕당을 교체한 황국을 여러 차례 당했다. 대동법을 전국적으로 실시했다. 조선 숙종과 관련된 설명이에요. 숙종. 숙종 때는 여러분들, 장영영을 설치했다. 이건 정조가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탕평비를 건립했던 건 영조. 상평통보를 발행하였다. 숙종 때 왕내사 문제로 이렇게 나왔네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조선시대 화폐거든요. 상평통보. 동국 여징슬람은 저기 조선 성종 때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1번 문제. 귀국과 우리나라는 원래 소통이 없었고 은혜를 입거나 온수를 짓는 법도 없다. 그런데 덕산 묘지에서 남영군을 일으킨 병고 남영군묘 도굴 사건.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였던 남영군묘를 독일 상인이었던 오페르트와 그의 일당들이 묘를 도굴하다가 실패했던 사건. 남영군묘 도굴 사건. 자, 이건 여러분들 병인
박해와 그 다음에 제너럴 셔머러 사건과 그 다음에 병인 양효와 그 다음에 남용궁묘 도굴 사건 그 다음에 신미양효 이렇게 간단 말이야. 남신 여신이 아니야. 남용궁묘 도굴 사건 신미양효 남신 남신 이렇게 가 남신 남신 그리고 여기, 아무튼 여기 들어가요. 알았죠? 1번, 2번, 3번, 4번, 5번 근데 흥선 내용은 하야하고 강화도 쪽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스토리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정답은 1번. 자, 32번입니다. 이 책은 청의 외교관 황주란이 쓴 책이래요. 자, 2차 수신사로 일본에 건너갔다가 김홍집이 들고 온 책, 조선책이야기죠. 이 책이 유포되면서 미국과의 어떤 조약체계를 여론이 형성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미국과 조약을 체결했던 거. 이만손 등이 영남에서 미국은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영남 만인소라고 하는 상소를 올렸죠. 정답은 3번. 맞죠? 자, 그 다음에 33번. 아우, 좋은 문제다. 자, 전북 부안의 정읍에 가면요. 당시 농민군들이 백산에서 썼던 4대 강령. 그 다음에, 와. 다 이게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거죠. 간은요, 동학과 관련된 겁니다.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거. 동학농민운동 때 전주성에서 정부군과 화해와 약속을 했죠. 전주화약이죠. 정답은 몇 번?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34번인데요. 국왕 경복궁을 떠났다. 경복궁을 떠났다. 경복궁을 떠났다. 공사관에 도착했다. 몰래 떠났대. 어디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제일 중요한 내용이야. 러시아 공사관으로 왕이 처서를 옮겼다. 이걸 아관파천이라 그래요. 아관파천. 맞죠? 이 아관파천. 그 이후에 고종이 아관파천을 마치고 다시 환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떨어진 왕권과 권한을 회복하기 위해서 황제를 선포하게 돼요. 맞죠? 그게 바로 대한제국이죠.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번 문제인데요.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손을 잡고요. 일제에게 저항하기 위해 만들었던 단체는 바로 신간회가 되겠죠. 신간회. 그렇죠? 이 신간회의 자매단체가 바로 여성의 단결과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또 단체 근우회가 되겠죠. 근우회. 맞죠? 자, 여자와 관련된 단체가 근우회야.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처음에 있었던 여성 대통령이 어떤 분이셨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셨지? 박근혜, 박근혜. 근혜. 자, 근우회를 빨리 해볼까요? 근혜. 아, 여자가 되는 거구나. 여자 단체 1번이구나.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36번. 자, 따단, 따단, 따단. 여러분, 이분은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진짜. 우리나라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가산을 탕진하면서도 문화재 수집을 이어갔고 결과적으로 이분이 지켜낸 문화유산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이분의 이름을 본다 미술관도 있거든요. 바로 간송 전영필. 간송 전영필 답 3번이 되겠습니다. 좋은 문제였어요. 자, 그다음 37번 문제. 이 기념관은요. 백산 안희재 선생님이 백산상해를 만들었던 거. 백산상해는요. 상하이에서 수립된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했던 단체. 바로 백산상해와 관련된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임시정부는요. 3.1운동 이후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정부기구였죠. 구미원부를 설치했고요. 맞죠? 만민공동회는요. 독립협회. 국제보부상운동은 관련 없는 내용이에요. 신흥부관학교는 신민회랑 관련된 거죠.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설명이기 때문에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8번 문제인데요. 38번 좋은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 정말 좋은 문제.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반란들, 민중 봉기들이 나왔습니다. 원종과 이런 나는요, 신라말과 관련된 설명이야. 신라말. 자, 김삼유 시민화는요, 무신지 공기 때 있었던 반란이죠. 또 무신지 공기 때 있었던 반란이고. 자, 홍경래는요, 조선 후기 때 세도정치 시기 때 있었던 밀란 아닙니까? 시기를 이제 찾으면 돼. 환곡의 폐단은요, 조선과 관련된 거죠. 정감록은요, 조선 후기와 관련된 겁니다. 무신정변 때 나타났던 만적의 신분해방운동.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정말 좋은 문제였고요. 특수행정구역에 소에서 일어났던 건 망이 망소에 나는데, 망이 망소에 나는요,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무신지국 때 있었던 사건이야. 망이 망소에 난. 정답은 3번. 정말 좋은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39번 문제. 너무 쉽죠, 여러분들? 뭐예요? 어린이날입니까? 어린이날, 어린이날, 어린이날. 넘어갈게요, 이런 문제는. 자, 40번 문제.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알면 정말 대단한 거고, 정말 훌륭한 거고, 근데 우리 친절하게 20년대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와 있죠. 자, 정밀병은요, 1907년부터 있었던 구한말 마지막에 있었던 항일의병 투쟁이니까 관련이었고요. 자, 1926년에 있었던 게 66666, 60만 선동이야. 20년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될것 같아요. 조선의용대는요, 1938년, 저기 우한에서 창설된 중국의 우한, 코로나 터진 곳이죠. 우한. 우한에서 창설된 항일투쟁, 항일무장단체가 되겠고요. 헤이그 특사는 을사늑약 이후에 고종이 비밀리에 파견했던 단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1번 문제인데요. 아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지청천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이 중국군과 연합해가지고 싸웠던 여러 가지 전투들 나와 있죠. 자, 한중연합작전. 뭐라고? 한중연합작전. 한국과 중국군이 연합작전을 펼쳤다. 누구에게 맞서 싸워가지고? 그치. 일본에게 맞서 싸워가지고. 그럼 일본과 맞서 싸우는 데 있어서 왜 한국군과 중국군이 손을 잡게 됐을까? 중국 친구들이 화가 나서 그래. 왜 중국 친구들이 화가 나가지고 한국이랑 손잡고 일본이랑 싸워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을까? 그렇지. 일본이 만주를 집어삼켰거든. 바로 뭐야? 만주사변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 때문에 그런 거죠. 정답은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전부 다 나중에 있었던 사건들이 되는 겁니다. 맞죠? 카이로 선언은 43년, 태평양 전쟁 41년,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이 되었다. 건주는 45년, 해방 이후에 여운형 선생님이 만들었던 바로 정부단체 기구가 바로 건준이었지. 자, 42번. 어우, 이것도 정말 여러분들 가슴 아픈 사진인데. 자, 일제가 통치 막바지에 국가총동원법을 실시하면서 한국인들을 강제 징용하고 징병하고 위안부 이런 내용들 나오잖아. 일제 강점기 막바지에 있었던 내용이니까 자 바로 2번이 되는 거야. 다 일제 강점기 내용이 맞습니다만 이 국가총동원법은요 1938년 이후 일본이 중일전쟁 이후에 모든 물자와 모든 자원들을 긁어내기 위해서 실시했던 정책으로서 이때 이제 공출 배급이란 단어가 나와요. 공출 배급, 공출 다 뺏어가는 거죠. 공출 배급은요 분배해서 주는 거야. 급식할 때 급자 다 뺏어가고 조금 던져주는 게 배급이야. 다 뺏어가고 조금 던져주는 거,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바로 일제 통치 막바지 때 있었던 거.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좋은 문제였고요.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3번 문제. 와, 이것도 어려울 수 있다. 일단 여러분들, 여기에 일본 정보원들이 침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다음 같은 방안을 실시한대. 여기에 있는 모든 고려인들, 여기서 말하는 고려인이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야. 카자흐 남부 지역이나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주시킨다. 강제 이주. 38년에 있었던, 37년에서 37년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37, 8년 1월 1일까지 관련됐기 때문에, 자,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러분들, 우리 동포들이 연해주라고 하는 땅에서 많이 삶의 터전을 개척해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연해주가 이제 당시 소련 땅 아니었습니까? 여기에 있었던 한국인들을 일본의 앞잡이라고 일본이 소련 애들이 이제 판단한 거지.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한국 사람들을요, 저기 먼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단 말이야. 연해주에 대한 설명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그래도 실제로 여기 카자흐 지역이나 우즈벡 지역에는 우리 고려인들 2세, 3세 분들이 살아계시죠. 일단 참 우리 아픈 역사 중에 하나인데요. 정답은 2번 연해주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44번으로 가볼까요? 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치러진 최초의 민주주의 선거. 바로 1948년 50 총선이 되겠습니다. 이50 총선의 결과,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되겠죠? 맞죠? 정답은 1번이 되겠죠. 1번. 자, 그 다음 45번 문제인데요. 45번 문제 한글과 관련된 거. 자, 이윤재 최연배 선생님을 중심으로 우리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셨다. 바로 조선 어학회, 우리말 학회. 나중에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었고요. 맞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토올해 같은 경우는요, 연극단체가 되겠고요. 조 독립의 패는요,
자, 우리 개항기 때 있었던 애국개몽운동단체. 대한자강에는 고종의 강제 퇴위를 저지했던 애국개몽운동단체가 되겠습니다. 자, 4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 나왔습니다. 바로 5.18 민주화운동이죠, 여러분들. 키워드가 광주, 시민군 이런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광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실제로 여기 장소들은 전부 다5.18 역사적인 유적지들이죠. 자, 그다음 47번 문제입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고 하면서 외쳤던 건 바로 이제 그 전태일 열사시죠. 노동운동의 화신과 같은 분이신데요. 자, 바로 1970년 당시 노동자의 처우와 열악한 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면서 분신을 하셨던 전태일 열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 48번 문제입니다. 자, 이 회담 어떤 회담일까요? 자,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과 북의 정상 우두머리들이 모여가지고 열렸던 거. 당시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이 만나가지고 남북 정상회담. 2000년에 있었던 그리고 6.15 남북 정상회담을 도출했죠. 자, 이걸로 해서 그 이후에 있었던 걸로 이렇게 나타났게 되는 거죠. 개성공단이 건설되었다. 자, 남북조절위원회는요,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거고요. 유엔 남북한 동시 가입했다는 거는 노태우 때. 이산가족 상봉이 최초로 이루어졌던 건 전두환 정부 때 있었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49번 문제인데요. 자, 서독에 파견된 우리나라 광부들과 간호사, 그다음에 베트남에 파견됐던 건설 기술자 모습들. 다 이게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내용이죠. 박정희 정부 때. 박정희 정부 때 내용은 새마을운동 금융실명제는 김영삼, G20은요 이명박 정부 때, FTA는요 노무현 정부 때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0번 문제. 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방역 조치와 더불어 의료진의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적으로 어떤 노력이 있었을까요? 자, 옳지 않은 거 볼래요. 옳지 않은 거야. 자, 고려시대 때 구제도감을 통해서 임시기구를 설치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양영고는요, 이건 장학재단 이름이야. 양영고는 당시 우리나라 사학, 사립학교가 많이 이렇게 융성하니까 당시 정부의 학교들, 관악들이 많이 위축이 되니까 관악진흥책으로서 움츠러든 국가의 학교, 관악을 이렇게 세우기 위한 조치로서 실시됐던 게 양영고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 전염병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는 거리가 멀어요. 옳지 않은 거니까 2번이 되겠고요. 조선시대 때 구질막, 병막 등의 격리시설을 운영하기도 했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또 조선시대 때 간이벽으로 만든 온방이라던가 신참벽온방을 펼쳐놔요 보급하게 됐다. 역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3번과 4번은 정말 생소하고 어려운 선지이겠지만 양용고라고 하는 단어를 알고 계셨다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인데 그래도 양용고는 여러분들 우리 기본에서도 좀 어려운 내용이었어. 3점으로 배정이 된것 같아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1번부터 우리 모든 문제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았고요. 자, 다음 58회에서 또 좋은 해설 강의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